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니, 많이 먹었어, 중간에. 이게 진짜 100만 원 이틀 먹어도 괜찮아. 와. 이거 묵고갈비살. 전달. 야! 빠르게 움직이자, 빠르게. 야! 우리 우두 선수가. 아, 뭐, 된장찌개 밥하고 막 아주 꽉꽉 먹으면 되네. 역시 그래야지. 다섯 번씩 씹는 게 뭔데? 해봐와!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. 어때인가? 여러분, 지금 대패 삼겹살집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는데, 저희는 지금 꽃등심이랑 꽃갈비살, 눈꽃살, 안창살 위주로 시키고 있고, 대패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장사를 왜 그랬을까? 도라지 여기 주시면 됩니다. 주문님, 여기 안정감에다가 여섯 주세요. 일곱밖에 안 싸요. 안정감 두 개 여기. 고기가 아낌없이 먹어, 아낌없이, 어? 예! 고기 안 먹어도 좀 먹나? 야, 뭐 해, 먹어. 빌려줘봐, 야. 이거 재밌었네요. 여기 고기가 사람이고, 그렇지. 난 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네가 술 먹고 쓰는 돈으로 난 밥을 쓰는 거지. 난 술 안 먹잖아. 차라리 술 먹는 게 나은 거 같은데.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제가 운동하는 거를 방송을 안 하잖아요. 맨날 매주 밥 먹으니까 살 빼고 싶어서 만나야 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거기 해먹이 그 와이프가 막 한 달 거의 먹을 한 번도 못 봤지. 왜 그래 임마. 꽉 가자 뭐. 야! 이모님! 옷살로 이모님 땡겨서 주세요. 얘 먹을래. 햄버거 프리랜서 회사에서 이제 뭐 분자 좀 다 있는데 뭐 먹을래? 아이스 한 마리 먹겠습니다. 저는 딸기 요거트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. 이모님 이거 먹어도 되면 되네. 야, 죽인다. 이 구독자 10만 됐더라. 어. 야, 그 축하 기념을 우리도 아까 얘기했다, 상아. 아, 예. 야, 너 이거 만약에 냉기면은 뒤지는 거야. 야, 나도 잘생긴 표정 지어볼까? 해봐. 평소에 여자 딱 소개를 받았어. 처음 만났을 때, 그 표정. 유튜브 찍어도 아니야? 가자! 연예인 잘 먹었습니다, 형님! 이모님 계산해주세요. 예? 얼마? 얼마예요? 100만 원. 와, 100만 원 넘겼네. 잘 먹었습니다, 형님. 표정이 있는데 복치만 아저씨 같습니다, 형님. 야, 111만 원 나왔다. 111만 원? 형님, 제가 봤는데 흐린 거 아니네. 진짜 내줘라.